기도합시다. 응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도 감사한데 주님은 저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렇게 귀한 성탄 예배로 올려드리고 귀한 찬양으로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 또 주님 앞에 우리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려오니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 청년들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속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드리고 싶사오나 하나님,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드리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속히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관할 수 있는 달란트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만큼, 주님께 감사하고 싶은 만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속히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다시 한번 앞에 PPT화면 보시고요. 성경 있는 청년들은 성경을 보시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주로스 또 우리 찬양팀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나눈 것 같아서 참 감사하네요. 옆 사람이랑 우리 성탄절 주간이고 하니까 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실 텐데 아까 우리 총총스, 왜 총총스인지 알아요? 총무 총무라서 총총스예요. 예, 나실 총무, 포스 총무. 예,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서 총총스입니다. 예. 총총수가 아까 총을 쐈죠? 네, 이거 총총수 도와주세요. 알았죠? 옆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실 때에 총을 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앞뒤로도 함께 인사하시고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총총수가 급조됐어요. 네, 짝짝스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네, 어디로 행방불명이 된 거야? 아까 날 보자마자 도망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현재 머리채를 휘어잡았는데 하여튼간에 잡작스가 갑자기 실종돼서 갑작스럽게 총총스가 수고해줬습니다. 우리 수고한 총총스와 우리 주러스와 우리 또 찬양팀에서 또 우리 이 시간 홀리 영광받은 하나님에서 함께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그리고 수고한 여러분들 위해서도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방학이 다 시작이 됐나요? 아직도 시험 남아있는 청년들 혹시 있습니까? 연말이고 하니까 이제 방학이 시작된 청년도 있을 테고 또 이제 과제가 남아있는 청년도 있을 테고 또 우리 또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은 또 여러 가지 또 인사이동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취업 준비라든지 또 학업을 또 준비하는 청년들은 또 시험을 기다리는 청년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의미의 연말이 지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말이에요.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은 느껴지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면 생각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다 다르고 바쁜 와중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청년들 너무 대견하고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잘 왔어요. 연말에 나는 늘 한 10여 년 전에 12월이 많이 떠오릅니다. 10여 년 전에 12월은 나한테는 늘 뭐였냐면은 제가 그 시절에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입시 준비를 막 하던 때였어요. 입시 준비를. 그래갖고서는 신대원 입시는 꼭 언제 치렀냐면요. 12월 둘째 주 목요일날 시험을 쳤어요. 1년에 딱 한 번 보는 거야. 네. 그때 시험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학교를 가거나 1년을 더 공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주어지는 겁니다.
12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늘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신대원에서, 신학대원에서. 그럼 12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시험을 보면은 1차 합격 발표가 언제쯤 나냐면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나요. 성탄절 즈음에서 1차 합격자 발표가 난다는 거야. 그러면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고 즐겁고 하, 성탄절 빨리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아, 성탄절이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조금은 이렇게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렸을까요? 좀 약간 후자에 가까웠죠. 막 그러니까는 내가 시험을 너무 잘 봐서 내 시험 결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번에 무조건 합격할 것 같다는 뭐 믿음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시험 발표가 난다는 것은 결과를 봐야지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되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때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들었던 그런 연말이 생각이 납니다. 1차 합격이 되면요 바로 면접 준비를 했었어요. 요즘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나 때는 그랬어요. 10여 년 전에 바로 면접 준비를 하는데 사람들이 또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1차 합격됐으니까 면접은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죠? 네. 근데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시험 볼 때 350명을 300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1차에서 1500명이었어요. 네. 엄청났죠? 예,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차가 합격이 되고 나면은 면접 때에서 또 반이 떨어져요. 300명 뽑는데 1차 합격을 한 600명 정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이 결코 그냥 가서 인사만 하고 오면 되는 게 아니고 면접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번 떨어졌지 내가. 면접 때 인상이 안 좋았나 봐요 내가. 딱 보면은 되게 손가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인상이 막 너무 부드럽고 포근한 인상은 아니잖아 내가. 아니에요? 예, 부드럽고 포근해요? 딱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눈도 크고 머리도 크고 해. 좀 이렇게 좀 그렇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나도 알아 내 외모에 대해서.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 떨어지고 막 힘들고 그런 연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탄절 다가오고 있는데 과제 다 끝난 우리 나시 청년도 있을 테고 우리 포스 청년들은 또 직장생활 청년들은 또 내년을 기다리는 또 직장의 연말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 아내가 서울에서 일하던 직장을 그만뒀는데 그때 하필이면은 연말에 인원 감축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네. 그래갖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학교라네 회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뭔가가 이렇게 바뀌고 변동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과제를 남기는 청년도 있을 테고 혹시라도 우리 포스 청년 중에서 연말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2월 25일 아니면 12월 31일까지 맞춰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든가 뭐 내야 되는 보고서가 있다든가 맞춰야 되는 업무량이 있다든가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때까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성적표를 기다리는 마음, 내가 맞춰야 되는 일이 다음 주 토요일까지 내야 되는 레포트가 남아있다는 것, 언제 며칠까지 마무리되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 공부가 열심히 잘 됩니까? 여러분들 연말에 또 다들 밖에서 막 이제 크리스마스 막 캐롤 올리고 싶어지고 그런데 직장에 앉아가고 일하려면 업무량이 막 팍팍 늘어나요? 능률이 효율적으로 됩니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하기 싫어. 공부도 하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어렸을 때 이제 시험 기간에 나도 똑같았어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시험 기간이 돼갖고 중간고사는 기말고사는 시험 공부를 할 때면은 엄마가 잠시 집을 비우는 상황이 벌어져요. 부모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엄마가 안 계시니까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합니까? 그걸 절대 없죠. 어디 엄마가 나왔다. 드디어 나를 감시하는 게 사라졌어. 바로 TV 리모컨 채널 들고 TV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죠? TV를 보기 시작해요. 한참 재밌게 보고 있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상하게 시험 기간에 먹는 치킨은 더 맛있어요. 이상하게 시험 기간에 가는 노래방은 더 재밌어. 이상하게 시험 기간에 가는 볼링이 더 잘 쳐줘. 이상하게 시험 기간에 가는 PC방에는 더 잘 이겨. 네. 이상하게 집중력이 높아져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TV가 더 재밌어요. 열심히 TV를 보고 있습니다. 전화가 와요. 띠리리리링. 그 시절에 핸드폰이 없으니까 딱 봐도 엄마예요. 엄마가 얘기를 하죠. 너 뭐해? 공부 다 했어? 질문을 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질문이에요. 어떻게 공부를 다 해요. 그죠? 예? 공부 다 했어라는 질문은 되게 웃긴 질문이거든. 엄마 질문 공부 다 했어? 그러면 순간 마음이 뜨끔한 거죠. 그럼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그게 아니고 엄마. 어버버버 그러면은 엄마는 바로 눈치를 채죠. 너 공부하다 했구나 너. 너 이놈의 자식 너. 너 꼼짝마고 집에 있어. 응? 엄마 갈 때까지 너 꼼짝마고 집에 있어. 그 다 해놔? 과제 다 해놔? 공부 다 해놔?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는단 말입니다. 엄마 한 시간 안에 갈 거야. 전화를 끊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그때부터 마음이. 엄마가 너무 기다려져요? 어머니 어서 오시옵소서. 주어머니시 어서 오셔서 나를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됩니까? 아니죠.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엄마가 언제 올 것인가. 엄마가 안 왔으면 좋겠다. 엄마가 올 때까지 저까지 몇 페이지까지 다 풀어놔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가 공부 다 해놔야 되는데 라는 조급한 마음이 들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시험 볼때 어때요? 내가 공부를 정말 다 완벽하게 해놨어. 이번 주간에 보는 시험 세 과목에 대한 준비 철저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시험을 기다리는, 시험 준비를 철저하게 해놔도 시험을 기다리는 마음이 불안해요. 네, 초조하다고요. 근데 시험 준비를 전혀 안 해놨어요. 네. 내가 이번 주에 봐야 되는 시험이 세 과목이 있는데 공부를 전혀 안 해놨어. 그러면 어때요? 당장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보고서나 프리젠테이션이 있어요. 근데 내가 준비를 전혀 안 해놨어. 시작도 못했어.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죠. 네. 밤에 잠자리 들때 아,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엄마가 최대한 늦게 오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딱 언제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뭔가를 해놔야 될 때, 거기가 지나갔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결과에 대한 뭔가 우리가 문책을 받거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거를 성경에서 보면은 조금 비슷한 의미로 심판의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앞에 지금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마라나타가 뭐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들어봤어요? 부산 대표가 마라탕 말고요. 네, 마라나타. 마라탕 생각했지? 지금. 매운 거 말고. 마라나타는 뭐냐면은 초대교회 전승 중에 헬라어를 그대로 읽어내는, 음가로 읽어낸 말이에요. 마라나타. 뜻은 뭐냐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나오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원문 그대로 읽으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마라탕 말고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자,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다섯 가지가 나와요. 예, 산상설교, 뭐 제자파송설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천국비유설교, 뭐 제자공동체설교, 그리고 종말설교. 다섯 가지의 설교가 마태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다섯 가지 설교, 종말설교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야, 종말의 때는 말이야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십자가 얘기했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여러 사람들한테 보이셨어. 제자들한테.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응? 됐어. 너희들한테 부활한 거 보여줬으니까 무덤으로 돌아갈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산 위에 예수 승천 기념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발바닥이 찍혀 있다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남긴 발자국이래. 당연히 아니겠죠. 예.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이라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감람산.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이 여기 땅에서 요 바로 요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기념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 봤단 말이야. 보고 이렇게 멍하니 오 주님께서 하늘 올라가셨네. 보고 있는데 그럼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말하냐면은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예, 갈릴리에서 온이 갈릴리 촌놈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지금 네 눈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한테 그러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말딱 듣는 순간에, 뭐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올라가셨는데 언제 오시지? 라는 질문들이 들었겠죠. 온다고 하는데 언제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당연히 들어야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럼 언제 오실까라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불현듯 어떤 게 떠올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에, 공생애 사역 같이 있을 때 제자들한테 했던 말들이 떠올랐을 거야. 제자들이 아마도.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종말 설교인 거예요. 24장, 25장.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얘들아 심판할 날이 그날에 가까울 때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올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는 못 알아들은 거야 애들이. 무슨 소리야 예수님 어디 가시나? 다시 오신다는 게 뭔 소리지? 그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시 오신다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이후에 궁금해지지 언제 오시지? 그러니까 그때 했던 말들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기록을 한 거죠. 종말의 때에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셨지. 그렇게 말씀하셨지. 종말의 때에는 이러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불법이 만연하여져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질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세대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말의 때다. 내가 곧 올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른 거야. 적어놓은 거죠. 자 심판의 때, 종말의 때, 우리가 뭔가를 맞춰야 되는 때, 뭔가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탄절에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얘기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이 신앙의 고백. 임마누엘 많이 들어봤죠. 지난주 임마누엘 설교 기억나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많은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죠. 임마누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마라나타의 예수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뭔가를 끝마쳐야 되는데 못 마친 상황에서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때가 다가올 때, 갑자기 엄마가 찾아온다고 할 때, 갑자기 내일까지 프레젠트 맞춰야 될 때, 내일까지 과제를 내야 할 때, 내가 못했을 때는 그 날이 안 왔으면 좋겠죠. 사실은 하루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한 말씀은 정말로 심판 말 그대로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잘못한 사람 혼내키고 잘한 사람 칭찬하는 그러한 때냐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심판의 날은 우리들에게 사실은 두려움을 주게 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혹시 읽어본 친구 청년도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왠지 읽기 두려운 책 요한계시록. 나 청년 때, 나 중고등부 때는 우리 형들이 요한계시록 보지 말라 그랬어. 잘못 보면 귀신 된다고. 무서운 책이라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책.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상한 이미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그 이단들이라든지 꼭 이렇게 좀 선동질 많이 하는 목사들, 전도사님 그런 교육자들이 요한계시록 갖고 꼭 설교 많이 하죠. 종말의 때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해석하잖아요. 사람들 마음에 공포감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줘서 빨리 지금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들 심어준단 말이에요. 지금 얼른 해야 되는 것 같은 막 급박한 마음들 심어준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미지예요. 잘못된 이미지. 근데 요한계시록에 그러한 심판의 때, 종말의 때에 대한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서운 표현들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와요.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공포와 위화감을 만들어주기 위한 메시지였냐는 거 아니야.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 22장 20절 말씀 봤죠? 요한계시록 22장 몇 절까지 있어요? 21절까지 있어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2장 22장 21절 말씀. 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뭘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나요. 근데 아멘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은혜가 나온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끝나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때,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 속에서 심판을 두려워해라, 종말을 두려워해라 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러한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낸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거야. 너희들 힘들 거야.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어려울 거야.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을 때가 올 거야.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을 살아가는 게 어려운 시절이 올 거야. 너희가 세상이 점점 포악해져가고 점점 이기적이 돼가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 많은 세대가 올 거야. 그런 세대 가운데 너희들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힘든 세대가 올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됐을 때 심판이 때가 다가오고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 너희들 두려워해라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때의 그 순간에도 잘 이겨내고 버텨낸 너희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낸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은 새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지켜내야 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십자가 능력이 있다는 찬양의 고백 기억나죠? 아 갑자기 눈물이 나가지고 아까 네. 아, 사실 오늘 내가 손수건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내가 아침에 낮에 카톡을 보냈어. 손수건 안 가져가셨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통 안 갖고 오면은 아내가 가져오거든요. 우리 삼 아내가 가져가요. 손수건 안 가져가셨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가져갈게요가 아니고 저도 깜빡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답장을 뭐라 했냐면은 오늘은 땀 안 흘릴게요. 내가 그랬어요. 땀 안 흘릴게요. 근데 땀을 안에 눈물을 흘렸네. 아, 그래서 콧물을 흘리고 막 그래갖고 당황스러워. 아까 눈물이 막 나갔고. 예.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십자가의 능력.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갑자기 마음에 확 찔림이 오는 날이 있어요. 확 다가온 날이 있거든요. 예,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이 찬양 모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평소에도 예전에 많이 했던 찬양인데 오늘도 그렇게 큰 울림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십자가의 능력.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이 쉽지 않죠. 지금의 세대는 더 힘들어요. 믿음을 지켜내기가 더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이 요한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믿음 지키는 게 더 어려울까요? 더 쉬울까요?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이 요한에게 임한 이 묵시가 떨어진 이 시절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시절이었어요. 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밥이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화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가로수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놓고 불태워서 길을 밝혔다는 그런 역사적 전승도 있어요. 그만큼 잔인하고 처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있던 시절이었다고요. 이 요한계시록에 묵시가 떨어지는 이 시절에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 잘려요? 너 교회 갈 거면 손가락 하나 잘려 가라. 그냥 못 간다. 여러분들 지금 막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막 구형 막 20년씩 막 받아갖고 감옥 생활 해야 되고 막 그래요? 아니잖아요. 사실 이 시절보다는 지금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도 편한 세대죠. 그건 분명해요. 따져봅시다. 그렇지만 우리들도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들도 우리들만의 어려움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과연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 시절에 믿음을 지켜냈던 이 믿음의 선진들, 증인들처럼 처절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미안해요. 한번 찔러봤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에게 심판의 때, 종말의 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때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지켜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위로와 다시 오심에 대한 은혜와 다시 오심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공포에 몰아넣고 내가 왔을 때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막 다 모든 게 다 끝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참 위로와 참 평안을 줄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주님의 세대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이제 마라나타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초청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초청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길게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때도 우리가 기다려야겠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초청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시험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험 얘기했죠? 제가 이제 그 시절에 1년 동안 시험이별 둘째 주 목요일만 바라보고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성경 본다고 생각해봐라. 성경 시험 범위가 어딘 줄 알아요? 구약하고 신약이에요. 겁나 많죠. 딱 두 과목. 구약 한 과목, 신약 한 과목. 시험이 오전에 다 끝나. 겁나 짧게 끝나죠.
근데 진짜 두 개만 보면 돼요. 구약하고 신약. 근데 그 1년 내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쉽지 않아요. 네, 어렵습니다. 1년 동안 막 진짜 외워야 될 거, 안 외워야 될 거, 이것까지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 싶은 거막 외우고 막 공부하면서 12월 둘째 주 목요일 시험을 기다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신학교 시험 그 신내시 봤을 때 되게 새로웠던 풍경이 뭔지 알아요? 나는 그런 것도 처음 봤다. 신학교 가서 시험을 보는데 보통 때 여러분 시험 볼때 어때요? 감독관 딱 들어와서 자, 줄 정리하세요. 어쩌고저쩌고 하세요. 뭐 책상에다 집어넣으세요. 그러고 나서 심층척 나도 시험 보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신학교는 그 신대원 입시를 딱 보러 가는데 거기 교수님들이 다 뭐예요?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근데 나 그때 감동받았잖아. 시험 딱 보기 전에 뭐 하냐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심층 나눠주고 자 기도합시다. 딱 그러더니 기도를 착 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되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했냐면 그때 한 교수님이 해줬던 그 기도가 너무 나는 시험 보기 전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1년을 열심히 공부한 또 수년을 열심히 공부한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여기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 말이 너무 감동이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 오늘 이 시험 보는 이 시험의 날이 이들에게 심판의 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1년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다 해주신 거예요. 소름이 막 갑자기 막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막 눈물이 날것 같은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 막 그때 얘기했죠. 나빵사 먹을 돈도 없어갖고서는 해피포인트 55 모자라갖고서는 부시의 물은 먹고 얘기해줬죠. 그렇게 살면서 공부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면은 그쵸? 오늘로서 결판이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신학교는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위로의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을 향한 정체성이고 방향성이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여러분,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사실은 두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나의 감당하기 원하시는 내 소명, 나의 인생 이야기들, 결과들, 원하는 만큼 내가 만들어낸 내 스스로가 인정 못하는 삶의 결과물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상상과 우리들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장발장이 레미제라블을 보면은 뭘지 모름쳐요. 은그릇을 훔치죠. 예, 도망가다가 붙잡힌단 말이에요. 어디서 훔쳤어? 보니까 성당에 가서 훔친 것 같아. 성당에 가 데리고 가죠. 그리고 주교한테 물어봐요. 주교님, 이 은그릇 잊어먹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그 주교가 뭐라고 합니까? 그 경관들한테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 은그릇은 선물이었습니다. 장발장, 당신은 이 은초 때도 가져가는 걸 잊었군요. 은초 때까지 같이 줘서 보내주는 거예요. 은혜의 기습이죠. 심판, 종말, 장발장은 끝을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감옥에 가겠구나. 나에게 심판이 일기만 종말이 끝나는구나. 나의 인생 이제 감옥에 썩겠구나. 그 주교가 한마디, 이거 우리가 도둑맞은 거 맞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초 때도 잊어버렸군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은 그릇뿐이 아니라 은초 때까지 선물로 주는 은혜의 기습이었죠. 가난과 감옥을 눈앞에 바로 둔 그때에 자유와 풍요로움을 만난 레미제라블, 장발장이었죠. 여러분들, 1년이 마무리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입니까? 기대와 설렘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나의 삶 가운데 초청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기대되고 설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는, 그러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은 심판과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닌 미래를 향한, 끝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설렘을 고백하는 이야기였음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이제는 내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내삶 가운데 초청하는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 찬양, 마라나타 함께 찬양합시다.
땅의 모든 땅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만지리. 하늘에 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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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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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넘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기대합시다. 주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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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을 심판의 때 종말의 때 나의 두려움의 때가 아닌 내 삶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내 삶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인내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렵고 벅차고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주를 향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었을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초청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큰 은혜요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소망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대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무런 짓습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들 삶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내 가운데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주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 내 삶 가운데 초청하실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 기대요 소망이요 나의 가운데 정말 즐거움이 되게 위로
영화가 되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심판의 대상이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시오. 내 삶 가운데 측정하실 주님이시오. 내 삶을 위로하실 주님이시오. 내 삶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실 주님이시오.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무엇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신 주님이신 줄을 믿고 나아가 주님의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의 수여 숨겨오셨소서. 하나님 우리 내 삶 가운데 오실 주님 내 삶에 초청하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초청하고 주의 능력을 이제만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진정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안고 돌아올 수 있는 정의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가 많고 고민할 때가 많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해서 저희가 기억합니다. 성도들의 인내를 보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마라나타의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초청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버겁고 벅찬 것 같은 삶의 이야기 들릴 수 있고 때로는 힘들고 지칠 것만 같은 나의 인생의 걸음일진 모르겠으나 그 걸음걸음 가운데 동행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기 원하는 주님의 그런 동행하심이 드러나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에서 마라나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라나타 내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실 주님, 내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성탄의 의미를 지금 이 세대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성탄의 의미가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